이게 만드는 겁니까? 바쁘군요. 이런 걸 가지고서 음식을 만드는 자체가 너무 비양심적인데, 대한민국 음식 영상 1호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김치인데. 김치 드세요? 안 먹죠. 국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인데 내가 못 먹는데 남한테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?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원료의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죄송한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.